여기서 여기 저반 시설 있는 데가 동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동도가 동도고?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서도가 서도? 네, 아,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아, 예, 불 들어왔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칭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칭 멧돼지 강봉규입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강의하는 거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 참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준비한 강의 바로 독도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강의 내용, 자, 이렇게 역사와 지리 연합 특강 독도가 되겠는데요.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바로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특히 또 그 시점이 그 일본에서 정말 그 지진, 쓰나미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한국민들이 정말 많은 도움 준다고 했던 그 시점과 맞물려 들어가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정말 온 국민의 또 분노를 또 만들어놨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요, 바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 독도라고 한 곳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는 지리적으로나 네.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일본이 자꾸 독도는 자기들 네. 땅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로서 네. 네, 지리적인 또 경제적인 네. 가치가 뭔지 한번 좀 학생들한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자료와 함께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듯이 독도는요 크게 서도와 동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독도의 값어치 정말 큰데요. 첫 번째 가치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거의 얼음의 상태로 있지만 바로 이 물질에서 천연가스인 메탄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독도 주변의 동해바다에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상당히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추정치로 우리나라 현재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30년치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도는요, 바로 이러한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와 같은 자원 또한 역시 풍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독도는요, 바로 조경수역이죠. 바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어족조화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바로 방어대,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많이 먹는 영양식 전복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파랑동과 같은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독도는요, 생태적인 가치 또한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바로 술팽해리 꽃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동이라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번행총화라는 이러한 독도의 자생식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요, 바로 이 괴니 갈매기의 서식지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자, 바로 그 다음에 노랑보리 새입니다. 그 다음에 흑도요가 되겠습니다. 자, 독도는 이처럼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보고이기 때문에 바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도는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실 영토와 영해 설정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요. 자, 자리를 이동해서 판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수능 특강 한국 지리에 실려 있는 바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영토가 있고요. 바로 바다 부분이죠. 영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단위를 보니까 우리가 해리라는 게 나옵니다. 해리는 바다의 단위가 되겠는데요. 약 1.8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영해를 설정할 때 동해처럼 해안선이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요. 바로 우리가 통상기선이라는 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선인데요. 자, 사실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수위가 높을 때도 있고요. 수위가 낮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2회를 끊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12회를 나가면은 더 우리가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의 해안선의 기준에서 이렇게 12회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의 해안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최저 조위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았을 때의 바닷물 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12해리를 나간다. 이게 통상 기선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요즘은 이 영해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라는 거 아까 봤겠지만 다양한 어족 자원과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영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게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EEZ라는 수역이 되겠는데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우는요, 200해리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설정할 때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 하게 된다는 거죠. 영해를 설정했던 선과 동일하게 기준선상에서 200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해가 가지는 의미, 바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구역이기 때문에요, 200해리를 끊게 되나 이 200해리 구역에서 12해리 구역은 영해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영해가 되고요. 자, 나머지 여기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88해리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바로 주권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요, 바로 주권은 미치지 않는데요, 요 주권만 인정이 됩니다. 바로 경제적인 권리만 인정을 받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쓸 수 없이 그 국가만 쓴다고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나라의 배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로 활동의 경우는 연안 국가만 인정이 되는 게 바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자료가 바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 자, 요렇게 영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해가 워낙 이렇게 거리가 멀고요. 울릉도와 독도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릉도의 경우는 다시 울릉도 섬에서 최저조위선, 즉, 통상기선 12해리를 요렇게 둘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해가 되고요.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도 별도의 섬으로서 최저조위선 12해리를 기준, 즉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이렇게 12해리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요, 자국에서 이렇게 200해리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자 200해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과정에서요, 중간에 겹치는, 즉 중복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에서는요, 이 중복되는 구간을 바로 우리와 일본이 함께 사용하는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구간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한일 중간 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중간 수역에서는요,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어업을 해도 되고요, 일본도 여기서 어업을 해도 됩니다. 물론 이 구역에서요, 지하 정원의 개발도 두 국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이 일본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중간 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 당시 신한일 어업협정을 맺을 당시에 이 어업구역, 그러니까 어업협정과는 별도로 독도는 별개의 문제로 하자는 거를 내용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타적 경제협정의 기준으로 할 때 독도에서 200해리를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일본이 자꾸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일단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례에서는요, 이렇게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업협정과 영토 영해 문제는 별개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어업협정상에서는 독도라는 게 중간 수역에
배타적 경제수행의 기점으로 쓰여 있진 않지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까지 봤을 때 독도는 우리의 영해라는 겁니다. 영토라는 거죠. 그래서 독도의 12일이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거를 그렇죠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우리나라의 이 영토와 영해 설정에서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봤고요. 사실상 독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극동에 위치한 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독도 가치 어떤가요? 상당히 많지 않나요? 자, 큰별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저도 지금 이렇게 강봉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제 역사적으로만 공부했지 지리적으로도 좀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저렇게 중요하니까 일본이 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아, 일본이 이렇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못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일본 외무성에 한번 방문을 한번 해서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들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 주장. 여기 있어요. 이 저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뭐 여러분들 뭐 글씨를 읽을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일본 그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외무성 홈페이지라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아래쪽에 가면요, 그 지금 죽도라고 분명히 섬은 독도예요. 예, 독도 사진인데 여기 죽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더니 지금 죽도 문제. 해가지고 지금 이 죽도와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을 각국 언어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뭐 영어판도 있고, 뭐 한국어판도 있고요, 뭐 중국어판도 있고요, 뭐 독일판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자, 일단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어판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들의 주장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판 눌러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문서를 읽을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이게 지금 굉장히 용량이 큰가 봐요. 죽도,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일본 사람들 책 쓸 때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뭐 하루 만에 뭐 하기 또는 몇 가지 포인트로 보는 방법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와, 이런 게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걸 한번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과연 일본이 뭘 주장하는 걸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만들었네요. 그죠? 자, 목차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10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고요.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본이 옛날부터 다케시마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네,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일본을 인식하고 있었죠.